안녕하세요. 방주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어머나, 아, 미쳤네. 아휴, 사와라. 아, 말이라도 하고 나와야지. 오늘 뭐 모이시는 거예요? 몸짱 마음짱 요리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요리를 해갖고 어르신들 대접하는 날이에요. 다른 마을은 잘도 돌아다닌데 우리 사켈리 마을은 왜 이런 게 안 들어오나. 가까운데서 아, 그랬거든요. 그러니 우리 마을에 오시니까 진짜 반갑습니다. 대전에 내가 나왔으니 내가 저, 정말 좋았네. 정말 좋겠네. 나오겠네 이제. 정말로 오래간만에 회가 복닥복닥 좋구마이라니. 아이 근 2년 만에 유재 사람들이 다 같이 점심을 먹기로 했답니다. 또 앉아 물어. 한 20명 되는데 20명 다 온 거예요. 뭐다 뭐 감자 넣으러 가고 뭐 들어올 칸이라고. 저 20명 못 먹었구만 오늘은. 참말로 코로나 세상이 끝나기에는 얼랑갑소요잉. 어울렁 더울렁 요런 날을 보라고 그동안 뭐다 애 많이 쓰셨제라잉. 집에 가 있으면 그냥 우울증 오고 또 그냥 심심해서 우리 이렇게 뭐 콧구멍 내리갖고 찍을란다. 아유, 이제 좀 한시름 놓으셨겠어요. 그러지. 앞으로는 더 웃을리면 나물랑가 이제 죽게 봐야 알긴 한데 더 좋아야지요 세상에. 보다 간절히 기다릴 만큼 인자는 더 웃는 날만 있을 거입니다. 또 사목사목 사람 사는 맛을 맹글어가는 우리네 동네로 마실 가볼랍니다. 햇살은 따숩고 산천은 푸릿푸릿. 이제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됐구만이라잉. 안녕하세요. 무슨 집어? 우리 어머니요. 어머니 뭐드게? 방송이 되려고요. 활이 꼬마갖고 뭐드게? 그 생강 먹었어, 생강. 아. 그것은 이제 털어가지고. 생강에 이렇게 지푸라기를 생강, 하시는 네, 이유가 있어요? 덮어야 해요. 아, 생강을 다 지푸라기 덮어야 돼요? 요새는 밤낮으로 날씨 변덕이 심은 게 신경 써야 할 것이 겁나시단디요. 생강에 감자에 돌보는 작물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요. 한참 이럴 텐데 허리가 꼬부 서졌어요. 허리만 안 꼬면 못 오신 것도 많아. 허리가 꼬부갖고. 향수를 좀 뽑아주고 갖고 가실라? 예? 향수 좀 갖고 가? 아이고 뭐 뭘 또 주실라고요? 아, 잡순다고 하면 드리지.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예. 아, 몇 분만 드릴게. 아, 아니요. 어? 아니, 뭐 만난 지 몇 분도 안 됐는데 뭘 주려고 하신대요. 아이고, 겁나, 상투. 제가 누군지 알고. 아, 누군지 몰라도 모르는 사람도 준 것이요. 사람이 베풀고 살아야지. 크고 많이요, 작어? 작아요. 많이요? 작아. 작어? 작으면 조금만 줄게. 그만 좀 걸러 갖고 가시란 게. 저만 이렇게 받으면 어쩐대요? 사진 찍어주잖아요. 사진 찍어주잖아요. 아이고, 신경 써주시는 마음 담뿍 담아서 사진 한번 제대로 찍어드려야겠구만이라. 우리 신흥떡 사러 오신 약도장 들어보고요이. 들려서 왔대, 내가. 시집어서. 김신이가 거짓말이 같고.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집도 있고 군다고. 근데 무엇 있어? 아무것도 없지. 와서 보니까 없었어요? 와서 본 게 밭은 서마저 있었대. 있는데. 아, 이제 큰 집이 이제 형님이 와서
그놈 차지 불고 집도 차지 불고 나는 너무 작은 방으로 젖방으로 지금을 내놓은 게 고생이지. 그 집 일이줄라 우리 일이줄라 그 집 일이줄라. 그래갖고 한 10여 년간 젖방살이를 전전험서로 어찌게든 살 길을 마련해보겠다고 웬간일 안 기리고 해보셨답니다. 포도 쓴 것 같고 포도 장사하고 복숭 쓴 것 같고 복통 장사하고 소박 쓴 것 같고 소박 장사하고 애 쓴 곳에 애 장사하고 안 해보고도 없이 별거 다 해봤어라. 옛날에 엿장시 갖고 애기들 가르쳤어. 엿장사 해갖고 그래갖고 이장 저장 쫓아다니고. 나는 요간 힘이 들어도 자석들은 고상 없이 넘보란 듯이 키워내야겠다 다짐하면서 그 세월을 전대 오셨더랍니다. 하나님이 다 굴도 사각 모자는 시지. 다 대학교까지 보내셨어요? 예? 예. 딸도 보냈지. 나는 못 봤는데 글을 쓰고 버렸지 돈을. 딸하고 안 보내면 쓰가니? 어려운 세상 속을 살아나왔어도 아들, 딸 구분 없이 키우셨는데요. 어메 이전에 여자로서 도리라고 생각하셨답니다. 커피나 잡수 가시오. 달게 잡수요? 설탕 넣을까?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자, 잡사. 그만, 네. 그만 찍고. 잘 먹겠습니다. 음리 성정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사남매도 아주 뻣다더니 잘 자랐다니요. 아이고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시겠니요. 저 방울이 안에서 저 모자에 달린 거 그것이 조르원들의 댕김성 본 게 석사는 노란 놈 저 방울이 박사는 빨간 놈 또 그것이 대학교 그냥 조르원들만 검은 놈 있어 한팔 있어. 새끼들 열고 다 갈쳐놨던 게 이제 허공하고 이제 사요. 일평상 힘써서 자석농사 풍년 이르셨은 게 이제 쭉 호강 세월 보내셔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하려고?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어. 왜? 우리 어르신들 하는 일 찍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 몇 시에 나오셨어요? 나? 7시 넘어서 나왔지. 일찍 나오셨네요. 아유 저도 빨리 나온다고 빨리 나왔는데 진짜. 아 이거 매야지 풀 쓰겄는가요? 비가 온 게 잘 돼갖고 근데 내일라고 네. 왔지. 농촌사는 시방이 겁나 바쁜 시기인데 한 며칠 밭에를 못 들여다봐갖고 풀이 겁나게 지저부렀다니요. 내가 저까 시장을 저까 댕긴다고 댕긴 게 바쁘네 바쁘. 그래갖고 이러네. 시장에는 왜요? 아 저 애그나면 또 반찬값이라도 버려야지 이렇게 해갖고 뭐 심어갖고 그게 나간께로 바쁘지. 내가 오늘 다 뽑아볼 거야. 못 쓸 것은. 헤헤 문산뜩 짠 싸먹싸먹 하시오. 내년이면 80곡에 들어서신단 양반이. 인자 봄 생각도장 하셔야지라. 예그나면 우리 저 아저씨가 영감이 예. 아파. 그러니까 나 혼자 하려니까 조금씩 조금씩 하는 거요. 이렇게라도 해야지 밥을 먹지. 어디가 아버님 편찮으세요?
상대가 안 좋아갖고 잘 못 걸어다니시고 그래. 그렇게 일을 못 하셔. 그렇게 일을 못 하신 게 내가 허시지 말아게. 나만 쬐까시 해지고. 영감님이 한 10년 전에 큰 사고를 당하신 뒤로 도통 기력을 못 차리셔갖고 문산떡이 그 책임을 싹 이어받으셨답니다. 걱정을 했어 하지 말라고. 할아버지가요? 할아버지가 못 도와준 게. 못 도와준 게 한다고. 그러니까 나 하는 데까지 왔나는 하려고. 그냥 걱정하지 말으라고 해도 조금 미안한 것 같더라고 이제. 그러게 저태서 항시 위해주는 영감님이 지겠어서 혼자 이러고 병관하심서도 애나 더 든든한 힘이 되신답니다. 근데 근다 그대. 책이라도 짓고 저 지대고라도 있어야 돼. 든든하지. 남자들이 없으면 모두 예쁜데 사람들이. 집만 봐도 어딘디. 전화만 봐도 어디. 차고로 내오가는 평생의 등불이라잖아요. 오는 세월 가는 세월 서로 지대감서 해로우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할머니 뭐하고 계세요? 예, 예 대다리야, 대다리. 아, 대다리요? 예, 여기다 가슴이다 그러지 않아요, 가슴이. 아, 예. 많이 잡으셨어요? 아이고, 요, 이제 와서 이제 잡았어요. 아, 이제 오셨어요? 예, 이제 와갖고, 여기서만 요 물이 깨끗하고 예. 좋으니까, 또 이때는 두 주머니나 되게 잡았는데, 예. 오늘은 이제 별로 또 안 나왔네요. 요 동네 일부자 수북덕이신디요. 밭일은 새벽에 펄새 끝내불고 오셨답니다. 이간에 잠깐 새도 쉬는 법을 모르세요. 이제 오늘 태풍이를 키운다고 세심 난 뒤에 엄마 혼자 힘들다고 와갖고 아들이랑 딸이랑 와서 비닐을 씌워주고 이제 금방 갔어요. 내바람 하고 와요. 나는 심심하게 대단하게 잡으란다 그러고 왔어. 그게 우리 수북덕은 아예 일을 동무 삼아갖고 세월을 보내고 계시구마이라니. 이날 이때껏 그게 일로 사르시놓고도. 아, 폐가에 소리를 다 이제 못 오신고 낙석이고 그런 것 그런 것 있죠. 밥 내고 콩 굽고. 아, 폐가 골고시어. 제 수고는 그런 일이 많지. 그런 일은 별로. 시장에도 다니고. 근데 이제 한마디로 해서 이제는 돌아가셨으나 돌아가셔. 돌아가셨으나 한 3년 돼요. 시집 와서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장 항시 살뜰하니 거들어줬던 분이셔갖고 시방도 그 빈자리가 많이 느껴지신답니다. 여기 계세요? 아, 여기가 우리 어머니 방이에요? 네. 여기선 우리 동네에서 우리 마을서 선생님 오셔갖고 3년간 공부를 했어요. 마을 사람들하고. 예. 그래갖고 내가 해갖고 산장을 타갖고 이렇게 해놓고 아나비가 나간 것을 더 좋아하고 가서 배운 것이 좋다고 금선 배우고 배워라고 해서 했죠. 그러게 당신이 오만일 마트 감서 만화님 공부하는 것을 응원하셨더랍니다. 오늘 일찍 반일 좀 하고 장병병원에 갔다 오니 한결 몸이 좋아졌다. 힘들다. 하지만 장병장 가서
버는 돈으로 손지 설려 과자도 사주고 돌아가신 저기 이것도 이것도 18년도에 한 것 같네요. 18년도에 인자 참 패는 세월 같이 누릴까 싶었는데 그러게 갑자기 훌쩍 떠나셔본 게 날이 갈수록 애통한 마음이 더 커지더랍니다. 제일 서운한 것이 뭐냐면은 79에 가셔나서 80살만 잡수고 가셨어도 좋고 더 서운한데 참 아무리 시간이 흘러간 걸로 60년 넘게 살아오신 그 세월을 그 빈자리가 어찌게 쉽게 잊혀지겠습니까? 그래도 사람이 다 함께 간 것은 아니고 언젠가는 다 갈 것이다 하고 간 것이다 하고다가 잊어버리고 터프하고 또 그 대신에 우리 애들이 엄마 혼자 또 재견다고 왔다가 계속 하루도 안 빠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자고 할 때도 있고 막 그래서 나는 진짜 내가 복이다고 생각하고요. 나. 하늘나라에서 그저 마음 편하게 잘 계시시오. 그 우리 애기들도 다 몸 건강하게 도와주고 어쨌든 지금도 다 잊어보고 그냥 편안하게 계십시오. 나 고맙게 할 말 없어. 잘 지내고 계실 거인게요. 어쩌든지 영감님 생각 꼭 건강 잘 챙기세요. 없는 것을 타덕이보다는 가진 것을 더 감사히 여기고 또 그리 살아오신 한 평생 힘든 세월도 기꺼이 복으로 알고 살아온 우리 어르신들이야말로 세상 제일 큰 복을 짓는 분들이십니다.